삐세요?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아, 이제 한번 선정이 됐고요. 아, 그 다음에, 바 HE. 바 H. 남성분 괜찮습니까? 아,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러면은 두 분을 네. 이제, 아, 무대로 모셔볼 텐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뽑히신 남성분부터 저희가 네.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대로 올라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리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면 됩니다. 아, 뒤로 좀 빼시고. 네. 아, 또 굳이 또 서세분과 가깝게 또 이렇게 가운데 좀 오시지. 네. 아, 일단은 뭐 아, 자기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오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김진우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또 서세범님 방송을 보셨는지? 보기 시작한 건 3년 정도. 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오래되셨네요? 네, 그러면은 네. 좀 아프리카 있을 때부터. 아니, 배그 하실 때부터. 아. 배그 하실 때부터. 아, 오늘 뽑힐 줄 알았어요? 2년인데요, 그럼? 오늘 뽑힐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전혀 몰랐고.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그림판을 펴주시고 제가 네. 또 따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서세범님 그림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서세범님이 본인이 하시던 장비가 아니라서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 안 그려진다고 네. 미리 좀 핑계를 깔아 놓으셨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네. 네. 닉네임 한 번만 더. 오직이요. 오직님. 오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혼자 오셨어요? 네. 이런 또 현장에 본인이 당첨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덤덤했어. 오히려 덤덤했어요? 네. 그냥 뭐 아니, 그...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아 사기 아, 눈치 준 거 아니에요? 핸드폰 번호로 와가지고 뭔가 사기인 줄 알았어요. 아 뭔가 이 업체에서 온 게 아니라 사적인 어떤 작가님의 번호로 와가지고 아 이거 사기치는 거다. 언제 믿게 됐습니까? 그냥 와봤는데 진짜더라고요. 아 그냥 와봤다 사기는 하고. 아 재밌으신 분이네. 아 마이크를 저희가 이제 드려줄 텐데 예예. 예. 일단은 본인을 그려줄 건데 어떤 식으로 맞아요. 그려줬으면 좋겠는지. 해주세요. 그렇죠.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좀 그려달라. 이미 네. 좀 그리긴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냥 속 시원히 말씀하세요. 예. 네. 그냥 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만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네. 예, 이걸 조금 이제 숨기고 싶고 이렇게 안 돼도. 예. 네, 네. 근데 지금 봤으면 좀 숨기고 싶은. 뭐라고요? 지금은 좀 그런. 아, 지금 좀 그렇다고. 지금 좀 그래요? 네, 자기 의사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근데 제가 보는데 있어. 아 진짜로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약간 귀여운 게 창피하면 진짜 귀여운 게 느낌이 있어요. 아 귀여운 게 창피하다면 근육질로. 혹시 서세본님 방송 많이 보셨다고 했으니까 서세본님 어떤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예. 본인 가장 마음에 드는 리액션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 좀 아 이분이 순간순간 확확 변하시네. 그 가장 마음에 좋아하는 리액션이 있다면 따라하지 않으셔도 뭐 이런 거 굉장히 좋다. 최근에는 세키로 하실 때 발로 샷건 친 게 제일 좋았어요. 발로 샷건 쳤던 거? 약간 터프한 거 좋아하는군요. 람각. 그런 것들. 지금 그림 나오고 있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까? 약간 요쪽 취향이시구나. 마음에 들다고 하는데 표정은 지금 전혀 달라요. 교복 입혀드릴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 어떤 옷을 입혀드릴까요? 지금 싫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릴 이 그림은 저장을 해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네, 자랑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잘 그리시고 제 느낌이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완성인가요? 아니요. 완성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세범님 제가 오프숄더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세범님 오프숄더 옷 입으시고 그렇게 그려줘도 돼요. 제 옷을 좋아한다고요? 교복인데 그럼? 교복 느낌으로? 네.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갑자기 여기서 V를 그린다고 이게 교복인가요? 그럼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도 살아나는데요? 네.
한두 번을 본 솜씨가 아니라 네 확실히 많이 그려본 느낌이 네.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보셨으면 네. 탈모가 있으시진 않죠? 아, 예, 풍성충이에요. 아, 풍성이세요? 아, 집안에도 내력에 뭐 전혀 문제 없고. 예, 집안에 전혀 탈모가 없어요. 아, 단호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서 풍성하게 검은색으로 네. 아, 칠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느낌이 비슷해요, 진짜로. 아, 절대로 아, 본인 아, 솔직히 이거 진짜 서세범 씨 없다고 생각하고 네. 이거 본인이 이제 100점 만점에 네. 지금까지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28점이요. 28점. 아, 디테일합니다. 아, 28점이요? 아, 디테일해요. 그렇다면 약간 여기다가 이것도 그려주고 귀엽게. 네, 귀엽게. 귀엽게. 혹시 좀 좋아하는 취향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가방 나는 그려드릴까요? 가방. 네. 네. 거의 뭐 강요를 하고 계신데요. 본인이 네, 그리고 싶은 걸로. 가방을 그려주고. 배그 할 때부터 봤으니까 배그 가방.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워낙 오래 보셨으니까. 네. 네. 자, 이제 서서히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키로 람각 네. 최고 글씨도 뭐 날짜까지 네. 혹시 사인 있으시면 여기 사인도 아 제가 사인을 투수들이 사인 훈수를 둬서 미치겠더라고요. 왜요 왜요 별로 별로라고? 네 별로라고 제가 봤을 때 귀엽거든요. 빗줄까지 네. 완성인가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인데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듭니다. 28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몇 점? 100점 만점에 99점. 아, 갑자기 99점. 예, 영혼 없이 갑자기, 99점을 외쳐주셨습니다. 네. 퇴근하고 싶으세요? 네. 요거는 저장해서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아, 세 분 저장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 네, 네. 이제 원하시는 애장품 하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네, 네. 바로 이제 집어가시면 되는데, 뭐 어떤 거, 혹시 뭐 눈여겨본 거 있어요? 갑자기, 예, 눈여겨본 거 있어요? 끼꼬미가 다 가져가서 인기가 많네 끼꼬미가 왜요 진짜 네. 이거 혹시 재원님 그림이신가요? 아 맞아요 저는 재원님 그림 이렇게 그리셨어요 저 이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전주에 이제 그리셨던 분의 네. 그림이거든요 이거에 이렇게. 아 이분은 진짜 10초 만에 그려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아 근데 이분 네. 원래 얼굴을 보면 네. 똑같아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서세범님도 지금 아, 네. 비슷해요 진짜로 아, 본인 믿기지 않겠지만 아 믿기십니까? 네 이런 그림들 알겠습니다 그럼 집어서 바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많이 좀 긴장을 하셨을 텐데 예. 어떤 걸 가져가시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저도 궁금해요 두 개 집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신중합니다 신중해요 진짜 신중해요. 네. 뭘 안에까지 봐요. 네, 아, 그걸로. 블리츠컨에서 사온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마음에 네. 안 든다고 하시다가 영혼 없이 마지막에 99점 이러니까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와우 저의 병을 가져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3년 동안 보신 네. 분이라 정말 오랫동안 네. 보신 분이라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아까 뽑히신 분을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저장을 하신 거죠? 네, 저장했어요. 저장을 끝냈고요. 바로 새 그림으로 넘어와 볼 텐데 자, 자리에 이제 앉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뭔가 드시고요. 인사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아, 인사 같다고. 아, 네. 진짜 제가 놀란 게 제가 네. 오늘 친구랑 같이 왔거든요, 여기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리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네. 바꿔줬어요? 그 바꿔준 자리가 지금 걸려가지고 친구 어떻게 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친구는 어디 있어요? 친구 저기 아이열 11번이거든요. 네.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 후회 안 하나요? 아 저쪽이에요? 괜찮아요? 아 괜찮다고 합니다. 저 친구가 네. 그 아이돌 마스터를 네. 아이돌 마스터 굉장히 좋아해서 네. 네. 지금 미리 각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네. 저 사은품으로다가 괜찮아요. 본인이 좋아한다고 말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네. 그 친구 그게 친구 탓을 해. 생각해 봐 그러네. 그게 야, 자리까지 바꿔줬는데.
아 자리까지 바꿔줬더니 이제 와서 친구를 팔아먹어? 아니 저 친구 아이돌 마스터 때문에 1호 아까까지 아, 들어간 친구. 뭐. 자꾸 친구 네. 이렇게 하니까. 그 챔피언이 그렇잖아, 아니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그 흠이야? 네. 아 그게 흠이에요?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흠이에요, 뭐 어때서? 저는 러브라이브를. 먼저 가져와요 그냥. 저는 러브라이브를 일단 넣어. 가져올까요? 친구를 위해서. 네, 안고 아니, 친구라고 하자 그래. 친구라고 하자. 네, 친구라고 합시다. 일단 자, 이렇게 안고 계세요. 한 손으로 꼭 네. 안고 계시고 이렇게 이렇게 시작합시다. 안고 계세요. 네. 친구를 위한 거예요. 뭐 어때요? 네. 괜찮아요. 꼭 지시고 예. 뭐 좋아할 수도 있지. 아 그러니까요. 일단 뭐 자기 소개해 볼까요? 갑자기.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저는 잠실에서 온 23살. 네. 네 군대를 잠실에서 앞두고. 오셨고. 네. 네. 어 근데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옆에서 보고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맞아요. 네. 혹시 뭐 그쪽에 계통에 계세요? 뭐 가수나. 뭐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고. 네. 어, 근데 울림이 여기서 딱 이 몸에서 올라오네. 어, 되게 좋아하네 이 친구. 아 재밌는 친구네. 자 앞에 이제 그림을 보셨을 텐데 본인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려달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저번에 그 화백 컨텐츠를 했을 때 네. 이미 한번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어 그래요? 네. 그래서 똑같은 느낌으로 제 얼굴을 담아서. 그 부탁하고 싶네요. 네. 그때 닉네임이 혹시 지금 활동하신 닉네임이 밝히기 좀 그런가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저는 아 친구 네. 거니까 금은닝이라고 누구? 금은닝이라고 합니다. 금은닝님이에요?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다, 내가 상상한 거랑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아 상상을 어떻게 하셨길래 상상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좀 약간 당황하셨구나. 얘기하기도 그랬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림 벌써 뭐 그리고 있고요. 금은닝님. 뭐 이게 다 알고 닉네임만 말했는데 현장이 벌써 아 막 이런 분위기인데 좀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아니면 저도 잘 모르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저도 왜 알려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서세분님께서 직접 한번 언급을 해주시겠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아이돌마스터 본인이 좋아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아니요 진짜 아닙니다. 아니고? 네. 너무 멀쩡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도내하시거나 그런 스타일 보면 저분 나랑 만만치 않은 쉽도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말끔한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네,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네. 진짜. 서세범님은 언제부터 좋아하셨나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뭐야 이 말투 뭐야? 뭐야 영화야 뭐야? 나 깜짝 놀랐어. 나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방금. 영화 오프닝인 줄 알았어. 언제부터였을까 뭐야 이거? 이 목소리에 갑자기.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 안 됐고. 네. 2017년 5월? 2017년? 네 그때부터요. 그리고 피파 할 때부터 그때부터 아마 피파 할 때부터요? 네 그때 쉽지 않은데? 워낙 또 다양한 게임을 하시다 보니까 3년간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네. 그려가고 네.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아니 되게 비슷해요 지금. 어때요? 저 비슷한 거 같은데요? 저 들고 있는 거는 좀 요거 네. 오늘 받았잖아요 또 두 손에 지금 꽉 안고 계십니다. 네. 아 디테일해요. 서세범님이 눈썰미가 좋으시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친구랑 같이 당첨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 그쵸, 네. 두 친구만 이제 한 거야? 아니면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둘만 된 거야? 아니 또 이게 그게 또 사연이 있는 게요. 아 사연이 또 있어요? 저 친구는 제가 같이 가자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저 친구의 대학교 후배가 아프리카 시절부터 서재봉님 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가 같이 가자고 신청을 한 건데 그 후배는 떨어지고 저 친구만 붙고 근데 저 친구는 서재봉님 팔로우도 안 했어요. 지금 뭐 고자질하는 거예요? 뭐예요? 친구로 갑자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 TMI를 그래서 왜 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운명의 장난인지 네. 네, 갑자기 친구를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죠. 와서 또 매력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입을 지금 앙다물고 계십니다. 네. 어금니를 꽉 깨무신 것 같아요, 서세범님이.
제 친구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네, 제 친구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네, 아 완성이 됐네요. 네. 네. 사인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처럼.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까요? 왜요, 왜? 아, 잘 그리셨는데 정말로 저는 서세범님 그린 솜씨에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은님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제 유튜브에 올라가실 수도. 아. 네. 꼭 앉으시고, 꼭 앉으시고. 유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올라와서 사실 쉽지 않은 또 네. 무대에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두 손으로 꼭 쥐고 네, 내려가고 계십니다. 확실히 다른 게 평소 말투가 약간 여리여리하시거든요. 어. 되게 여자분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중후한 말투가 귀요미요마신데 그러니까 목소리는 굉장히 중후하신데 그 말하는 습관이나 여투는 네. 좀 다른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아이디 밝히기 싫었던 이유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찔하시더라고요. 닉네임 뭐냐고 하니까 네. 움찔하셨는데 자 이렇게 두 분을 저희가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저장은 하신 거죠? 아 저장 어, 저장하셔야지. 아, 이거 너무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정화는 꼭 생활해야죠. 네, 꼭 드려야 되니까. 자, 아,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한 저희가 손님을 모셔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본인이 직접 좀 소개 좀 네.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특수 같은 특수기도 하지만 이제 보면 TV에 보면 몰래 온 손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놓고 온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진짜 옛날에 이제 방송 접어야겠다 이럴 때부터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을 주셨던 닥터 아퀴나스 여우 아저씨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또 멋지게 정장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어, 또 검은 넥타이까지. 네. 네.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위치에서 학구방 방송하고 있는데 덕후라 가지고 사람들 별로 없는 방송하고 있는 닥터 아퀴나스라고 하고요. 옛날 아이디가 비닐 여우라서 여우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서세범님과는 어떤 인연인지 뭐 간략하게. 아,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인연이거든요. 일단은 시작은 좋지 않았다. 그쵸, 그쵸.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제가 네. 아즈샤라 얼라이언스를 했었거든요. 오. 진짜 사람이 없어요. 길 가다가 트롤 보면 도망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방송을 하시면서 아즈샤라 호드였어요. 전장에 갈 때마다 있어요. 아, 견역군요.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을 하는 걸 봐야 얘를 찾아가서 죽일 수 있으니까 아~ 방송을 한 20명 보고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얘 전장 돌리냐? 돌리는구나. 좋아, 나도 전장 돌리자 해가지고 만나겠다. 폭눈에서 만나면 내가 이제 주술사니까 팍 해가지고 땅에 떨구는 난 승리. 근데 자주 졌어요 제가. 지금 좀 릴렉스 해주셔서 너무 그때 생각에 지금 심취하셔가지고 부들부들한 것 같은데. 네, 심박수가 제가 막 200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MVP. 네네네. 아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서세범 씨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좀 할 테니까 네. 너무 저희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어쨌든 오랫동안 서세범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요, 신경 네. 네. 오랫동안 네. 알고 계시고 저희가 사실 유명 지금은 워낙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예전에 뭐 시작부터 많이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시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 시절. 그 시절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와우를 방송하는 것과 와우에서 이제 사실 다른 방송으로 저번에 저거 언차티드 저거 얘기하면서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종합 게임 방송으로 바꾸고 싶어 했었어요 계속. 그런데 종합 게임 방송을 하면 와우를 할 때는 한 100명쯤 보다가 종합 게임 방송하면 22명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때.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게임값 못 벌었다. 게임값 못 벌었다. 게임값 못 벌었다. 방송 방송을 해서 유튜브에도 계속 자기가 이제 그때는 자기가 편집해서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거 보는데 나는 되게 재밌게 보는데 왜 재밌냐면 언차티드 사실 되게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네이선이 막 아구 힘이 엄청 좋아요. 막 벽을 잘 오르고 이러는데 이 사람 방송은 네이선이 5초마다 한 번씩 떨어져 죽어요. 아 못해서. 이런 방송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일부러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맨 처음에 일부러인 줄 알고 계속 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부러가 절대 아니에요. 그 실력이다 이거는. 네.
난 진짜 궁금했어요. 이런 사람이 검투사는 어떻게 찍었던 거지?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막 죽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방송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접으라고 했어요? 못 접겠지. 일단 다 게... 듣고 있네요. 아니, 아니, 그림을 열심히 그리세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럼 게임 값은 도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게임 값 계속 도네를 했어요, 저는. 아, 이거 힘이 되셨군요. 네.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그 뭐지? 와우 방송이 생각보다 도네가 엄청 안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도네를 하고 그냥 야, 방송 계속 하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알아서 자기가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주목하지 않을 때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고 좀 응원해줬던 분 중에 한 분이네요. 아니요, 계속 갔어요. 아, 사실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너무 없으면은 그런 사람조차도 없거든요.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데. 맞죠, 그렇죠. 아키나스님 같은 분이 또 계셔야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네. 그때 또 아까 리허설 때 한 얘기 좀 해주세요. 리허설 때 그 얘기 해도 돼요?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요? 리허설 때 제가 뭘 했죠? 그때 뭐 뭐였지? 캠 얘기하셔가지고. 아~ 네. 아~ 원래 세범님이요, 지금은 역캠방 역캠방 하잖아요. 네네네. 이분 일주일에 하루 캠 켰어요. 근데 캠 켜는 날에 시청자가 더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유를 나 혼자서 생각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캠을 안 켜면 말이 막 청산유수해요. 지금처럼 말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캠을 켜면 나 예쁘게 나오나 이 생각이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분은. 아유, 삿대질을 또. 네. 나 예쁘게 나오나 이 생각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각도만 맞추고 있어요, 게임하면서. 이 정도면 많이 놨지. 많이 놨지. 많이 놓긴 했어. 많이 놓긴 했는데 그러면서 막 재미가 없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 신경 쓰다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니 근데 그것도 있고요. 캠 켜면 사람들이 아 뭐야 하고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캠이 좀 안 좋았어요. 아, 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또 워낙 크셨고. 그 과정을 보시니까 또 어떠셨어요? 옆에서 개부럽죠. 아, 부럽다고요? 네. 갑자기? 저도 스트리머거든요. 본인 또 스트리머신데.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부럽지만 어쨌든 옆에서 계속 힘이 되시고. 서세범님이 어째 그림 완성된 거예요? 언제 다 그랬어요? 네, 과거의 기억이에요. 제가 기억. 아즈얼라 할 때 드워프 주술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의 모습보다는 네, 갑자기 이분의 어떤 나서. 캐릭터 생각이 나서. 네. 님은 의사시잖아요.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직업이 의사셔가지고. 네, 현실 의사예요. 아니, 네. 의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요. 나는 프로듀서야. 아 맞다. 그렇지. 네. 이미 가져가 버렸어.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아이돌 마스터를 이분 방송 보고 배웠어요. 아무도 맞아요, 안 믿는데. 맞아요. 아이돌 마스터 배우셨다. 때문에 풀스 사기 쉽지 네. 않은데. 그거 하시려고 사셔서 약간 이해 안 가시는 얼굴이시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정말 갓겜인데. 아쉽다. 네. 저는 사실은 한 소절 불러봐요. 뭘요? 그 레디 같이 부를까? 아니, 뭘 같이? I'm ready, I'm ready. 하지매요, 알만 느끼루. 기도 제다이. 왓다시 넘버원. 넘버원. 네. 너희 넘버원이죠? 네, 넘버원이죠. 넘버원이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뭐 사실 노래를 좀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워낙 노래를 잘하신대요. 네, 오늘 뭐 선곡 좀 뽑으셔야죠. 방금도 뭐 살짝 흥에 취하셔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또 오늘 준비한 노래가 있다고 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무반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범님이랑 관련 있게 대충 그거 하죠. 또 자세 나오는데요 바로. 좋아 좋아. 와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구수하시네. 잘 부르시네요. 엄청나죠. 네, 사실 이런 자리가 흔치 않잖아요. 두 분이 워낙 친하시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서세범님도 어쨌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좀 고마운 점이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고맙죠. 일단은 솔직히 말하자면 옛날에 뭐 진짜 게임값도 많이 주시고. 그때는 갚어.
그때는 뭐 정말 생활 유지가 힘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지금쯤 여기 없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고마운 분이시고. 네, 그러면은 뭐 닥터 김씨도 이제는 빌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어.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려가시기 전에. 네. 잠 좀 자라. 아, 알겠습니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무뚝뚝이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을 챙겨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에이 또 거칠게. 네, 아, 네. 죄송합니다. 갱상도 놈이라 가지고. 네, 좀. 보니까 좀 속이 되게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네, 잠 좀 자라고 또 건강 챙기시는 모습. 애장품을 드려야 되는데. 아, 제가 그치, 뭐 갖고 가지고 싶은 게 있나요? 있으세요? 아이마스가 나갔더라고. 아, 탐냈는데. 아니, 집에 4개 있긴 한데요. 4개나 있어요? 네, 네 4개나 있어요. 와, 나도 2개 없는데. 어. 그러면 뭐가 있지요? 이건 뭐예요? 그거 제니아타 티셔츠. 라지네? 감사합니다. 아디다, 네, 알겠습니다. 아디다스 티셔츠도 라지야. 아, 그래요? 엑스라지도 있고. 긴 팔이잖아. 아, 그럼 반팔로? 네. 네, 반팔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송하실 때 이거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이거 하고 오토 체스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닥터키즈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